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힘있게 과시하며 전체 농업 근로자들과 인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자립자력으로 조국 환경의 대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전인민족자들과 공중에게 따뜻이 손주호 담례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자식이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창부님께서 현대적인 인비료 공장이 일어섰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순천 인비료 공장의 완공은 당중앙위원회 제7개 5차 전원회의 이후 이룩한 첫 성과임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공학이 운영할 때 대한 문제, 환경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